아,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 친구랑 같이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친구랑 차를 타고 여주 강천섬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도 영상 좀 이쁘게 담길 것 같아요.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지금 강천섬 근처 주차하는데 지금 도착했고요. 와, 지금 저희의 일용할 식량 족발, 그리고 제 친구는 평소에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와, 무슨 카트를 가져왔어요. 카트를. 전쟁났네. 전쟁났어 거의. 아, 엄청 많구나 짐이. 저는 가방 하나로 끝났습니다. 백패커의 장점. 어쨌든 이거 한번 카트 끌고 지금 한번 강천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고. 자, 앞에 분 이사 갑니까? 네. 이사 가요? 어디로 이사 가요? 강천섬으로요. 강천섬이요. 자, 이사 간답니다. 아, 상태 안 좋죠? 지금 벌써 술 먹은 것 같아요. 지금 강천섬 들어가는 저걸 뭐라 다리라고 해야 되나? 다리까지 왔어요. 자, 지금 오늘 추울까봐 내복도 입고 왔는데, 지금 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도 춥진 않네요. 어쨌든 저기 보이는 대교를 건너면, 대교가 아니죠, 그냥 다리 건너면은 드디어 환상의 섬 강천섬. 발음도 안 나오네. 네, 환상의 섬 강천섬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다리 그럼 건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 있고, 오늘은 좀 조용한 데서 있고 싶어서 한 이쯤 그곳에 박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와, 기분 너무 좋네요. 땀 흘리니까. 지금 보세요. 와, 사람들 엄청 많아요. 거의, 와, 무슨 엄청 거대한 야영지? 거대한 야영지 느낌이 납니다. 와, 너무 좋네요. 날씨도 많고. 많텐다. 날씨도 좋고. 그럼 여기서 저는 박지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텐트 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뿅. 이글루? 이글루라고 하나요, 그거? 북극에 있는 거? 남극에 있는 거? 막 그 있잖아요, 그거. 예, 얼음으로 만든 거. 살짝 그 느낌? 그래서 지금 친구도 앞에 캠핑 장비 다 세팅했고요. 지금 제가 엄청 싸웠어요, 엄청. 네? 난리 났지. 족발 끝났고 막. 한번, 그럼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친구랑 마주 텐트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운데서 한번 소주 10병. 10병입니다. 네. 소주 10병 갖고 왔는데 한번 다 먹어볼게요, 오늘. 네, 제가 술을 싫어합니다, 참. 네. 제 친구는 참고로 저보다 술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10병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배 너무 고프네요. 자, 이제 지금 친구랑 세팅 다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너무 배고파. 지금 소주. 와, 친구가 소주 얼려왔어요. 기특한 것.
그리고 족발 세트. 이야, 끝났지. 막국수에 족발에, 와,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우선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어이구, 우선 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배고프네요. 자, 친구가 소주 얼려왔어요. 이거 봐. 소리. 야, 씨. 야, 짠. 아, 술 싫어하는데. 우리 둘 다 술 되게 싫어해요. 아, 야, 이거 슬러시다. 어? 어우, 야. 야, 슬러시. 죽여. 자, 우선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드론 날리고 있는데, 짠! 위에 드론 보이시죠? 안 보이나? 여기요. My friend 드론. 지금 드론으로 지금 하이퍼랩스 찍고 있어요. 네. 제가 아마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천섬 최초 먹방 하이퍼랩스. 아마 최초 아닐까요? 먹방 하이퍼랩스는 없을 것 같은데? 있나? 한번 보시죠. 친구 일어났어요. 뭐 하십니까? 지금, 아, 제 친구 지금 죽을까봐 지금. 네? 저기요. 사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저 뭐 하시는 거죠? 아, 얘가 아까부터 이래가지고 지금 심란했구나. 죽을까봐. 야, 추우면 같이 자자해. 자자니까. 안 추워. 안 추워? 아니, 추워 보이는데 지금. 핫팩이, 씨. 핫팩 10개 다 쓰려고 혼자? 아, 제 친구 귀염둥이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 지금 나왔는데 되게 좋네요. 나의 사랑스러운 알라기 그린, 뉴 그린. 그리고 이거는 어제 무린주 먹고 토한 소주. 아, 좋다. 아, 사람들 되게 많네요. 그리고 아침에 지금 되게 보면은 안개가 껴가지고 되게 운치 있다고 해야 되나? 한번 보세요. 이제 입김 나오네요, 날씨가. 아, 근데 공기 되게 무겁고 되게, 아시죠 다들? 제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좋아하는지. 지금 공기 되게 무겁고 차갑고 이슬 있고 습한데 기분 좋은 거. 해는 뜨고 있고. 아, 지금 되게 좋습니다. 와, 지금 강가 앞에 왔는데, 아, 대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와, 이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네. 와, 물 한 개가 지금,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와, 아, 이거 찍어야 돼. 저 한번 드론 한번 빨리 가져올게요. 와,
지금 텐트 정리하는데 더워가지고 지금 옷 좀 벗었습니다. 지금 다 말리고 있어요.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다행이네요. 침낭도 말리고 옷도 말리고 거의 빨래방이죠 거의. 네. 자, 이거 좀 말리고 친구랑 라면 하나 먹고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기 싫다. 자, 이제 라면을 먹어보겠습니다. 떨려. 저는 물을 좀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맛있겠다. 씨. 김치도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네. 라면. 아, 이거지. 이거에 이거. 행복하다. 죄송합니다. 또 할 뻔했어요. 이제 차에 도착했고요. 와,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유쾌했고 많이 먹었고 화장실도 많이 갔고. 자, 오늘 강천섬 총평 한번 해볼게요. 총평. 아, 우선 장점. 아, 첫 번째, 서울에서 가깝다. 아, 접근 가능성이 있겠죠. 한 1시간 반? 안 걸린 것 같아요. 여주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금방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보다 조용하고 안락하다. 지금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벌레도 하나도 없었어요. 벌레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꽤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의외로. 네. 엄청 넓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만큼 엄청 넓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고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너무 이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인데 너무 이쁘고 밤에도 이번에 달이 얇게 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이 엄청 많았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 깊어요. 네. 밤에 제 친구가 소주 PT병을 물 옆에 놔가지고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제가 그걸 먹고 토를 했지만, 네, 진짜 한 500ml 먹은 것 같아요. 진짜. 와, 어떻게 그 옆에 트랩을 그렇게 설치해 놓죠? 어제 뭐 잘못한 거 없는데. 네. 어쨌든 그 소주를 먹고 개워내고, 네, 그리고 개워낸 김에, 일어난 김에 야경을 좀 찍어봤어요. 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별 굉장히 많고요. 꼭 오세요.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해서.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 특별히 단점은 없어요. 없는데 굳이 꼽자면 화장실이 너무 없어요. 네. 있는 것도 감사하죠. 솔직히 있는 것도 감사한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전 줄 그렇게 길게 쓴 거 처음 봤어요. 다섯 명 서 있어요. 네. 소변기가 한 개, 대변기가 한 개, 이렇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당연히 공식적인 캠핑장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굳이 꼽자면 단점 그걸로 꼽을게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어디 갈 거냐, 다음 편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섬으로 들어가거나 이천에 있는 야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엄청 추천하시더라고요. 꼭 가보라고.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다음 편에 만나실게요.